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폼 빅이 있습니다. 폼 빅. 이제 폼 빅을 조금 작게 만들어 볼 겁니다. 폼 빅을 컨트롤 D 눌러서 S키를 사용해서 스케일을 가지고 줄이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보시면은 폼에 보시면은 저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스피어 필드에서 스피어에서 레디우스를 좀 이렇게 줄여 볼 겁니다. 이렇게 줄인 거하고 이렇게 줄인 거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죠? S를 가지고 줄인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하고 비교해서 볼게요. 차이가 있죠? 요 녀석하고 차이가 있죠,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S는 안 사용합니다. 스케일을. 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언도를 해서 이렇게까지 놓고요. 음악 소리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폼 엔터를 쳐서 빅을 스몰로, 스몰인가요? 예, 틀렸나? 예, 스몰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리고 베이스 폼에서도 이제는 X 살짝 좀 바꾸겠습니다. 얘도 좀이 정도만 올리고요. 예, 이 정도. 그 다음에 Z 얘도 살짝 이렇게만 올리고요. 왜냐면 입체감을 좀더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피어에서 스피어가 아니죠. 프렉트 필드에서도 이쪽이죠. 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설돼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컨트롤 Y, BG라고 하고요. 색깔은 검정색으로 놓겠습니다. 오케이, 맨 밑을 갖다 놓고요. 여기다 스펙터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프랙탈이 아닌데. 노이즈입니다. 프랙탈 노이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에 위치값, 이 위치값을 이렇게 여기다 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도 이렇게 갔을 때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인버터를 갖고 만졌네요. 잠시만요. 예, 옵셋인데 제가 잘못 만졌네요. 예, 트랜스폼 옵셋인데 여기에 있다가 이 정도 갔을 때 움직였을 때 예, 이렇게
이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줍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다 마스크를 줘야 하는데. 예, 이 정도. 예, 이 정도 좋습니다. 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서브를 놓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얘네들한테 색깔을 좀 줬습니다. 여기 참고하시면 보이시는 것 같이 커브하고 레벨을 좀 줬습니다. 리퀴드에다가 커브. 커브를 블루 살짝 이렇게 주고요. 레벨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랙탈 노이즈를 좀더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키를 좀 네, 키를 좀 키가 여러 개가 들어갔네요, 한꺼번에.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 커브를 너무 밑으로 많이 내렸네요. 보니까 밑으로 잠시만요. 커브를 좀더 밑으로 내려 많이 내렸네요. 제가 예, 이렇게. 이렇게 빼주고요. 레벨도 살짝.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주실 게 파티클입니다. 파티클. 마지막으로 해주실 게 컨트롤 Y를 눌러서요.
파티션하고 요 녀석들입니다. 이제 얘네들만 솔로로만 이렇게 놔둬 보겠습니다. 파티큘럿. 아마 지금 설치되어 계신 분들도 있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파티큘럿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모습처럼 밑에서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죠? 아이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우선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요 녀석은 이렇게 크게 구조가 있습니다. 에미터, 파티클, 쉐이드, 피직스. 오히려 CC 파티클하고는 약간 좀 차별된 모습이 있습니다. 오히려 폼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파티클 쉐이드 똑같이 있죠? 이런 식으로 파티클 쉐이더 이렇게 에미터는 발산을 해줍니다. 발산을 해주는 녀석이고요. 파티클은 계속 배웠다시피 형성을 이루어주는 녀석이고요. 쉐이드는 말 그대로 입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쉐이딩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고요. 질이에요, 질. 피직스는 물리적인 녀석입니다. 물리적인 녀석. 그리고 옥스 시스템은 이거는 다음 하시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월드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얘가 기준점을 따로 X, Y, Z축을 얘 파티클 안에서 만들어주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비저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을 뭐라고 해야지? 우선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렌더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걸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렌더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렌더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우선 가장 많이 중요한 거는 이 에미터입니다. 에미터의 모양이 박스냐, 포인트냐, 스피어냐, 글라이드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우선은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파티클 테스트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얘만 솔로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로 놓고요. 파티클라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아까 똑같죠? 에미터. 처음에는 기본이 포인트입니다. 박스로 바꾸면 네모나게 집요하게 네모나게 모입니다. 어느 정도를 모양이 달라집니다. 에미터 타입 말 그대로 포인트 단위냐, 그다음에 스피어는 동그람 단위입니다. 굽니다, 굽. 글라이드는 우리 이렇게 도표 있죠? 이렇게 사선 뭐냐 X, Y, Z로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줄만 그어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라이트나 레이어 같은 경우는 다른 라이트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얘가 움직여집니다. 파티클이. 그리고 레이어나 레이어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다른 레이어에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자기가 이 에미터의 모양을 형성을 합니다. 이 에미터들을. 그건 차후에 시간이 되면 하나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애플 광고할 때 썼던 파티클이 있거든요. 애플 아이팟이요. 그걸 한번 기회가 되면 아마 해보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걔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나 레이어나 레이어 글라이드를 사용해가지고 에미터를 만들었어요. 에미터는 바로 이 녀석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녀석들. 발산되는. 처음엔 박스로 놨어요. 그리고 파티클, SE라고 우리가 시간입니다. 파티클이 계속 늘어나면은 시간 단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단위. 얘가 지금 한10 정도로 처음엔 10 정도로 났을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면은 시간 흘리면서 생겨요.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얘 포지션도 이렇게 있습니다. 포지션이 이렇게 X, Y, Z가 있고요. Z 포지션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D를 하진 않아도. 그리고 디렉션,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유니폼은 그냥
지금과 같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산되는 우리 모습이고요. 디렉션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얘를 요 녀석을 움직이게 해주면은 요 녀석이 움직이면은 이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에 애니메이션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여기다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한이 정도쯤에 갔을 때 얘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 안 좋네요. 여기 있어요. 이 정도 있을 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죠. U자를 눌러서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갑니다. 퍼집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에 이 녀석을 디렉션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방향성 있게.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런 애니메이션이 없으면은, 방향성이 없으면은. 그리고 바이 디렉션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바이 디렉션도 많이 쓰지만 디렉션도 많이 씁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원형처럼 이렇게 계속 뻗쳐서 원핵, 전체적으로 자기가 원핵인 줄 알고 계속 뻗쳐나갑니다. 이게 보통 유니폼으로 보통 기본은 돼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빛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 하려면은 디렉션을 쓰셔야 합니다. 디렉션.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애플 아이팟 광고할 때 디렉션으로 바꿔서 한번 그때 또 보여드릴 겁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유니폼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돕니다. X축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얘네들을 애니메이션 주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이 납니다. 이 녀석도 0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주고 이 정도 갔을 때이 정도 줬다. 그러면 얘는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여기다가 약간 디렉션 줘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돌죠? 돌죠,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돕니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들입니다. 로테이션은. 뭐, Y축은 Y축대로 똑같이 돌고요. 얘는 계속 방향성이 있습니다. 디렉션이기 때문에. 유니폼을 놓으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디렉션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은. 벨로시티가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이렇게. 얼마큼 많이 퍼져나가느냐, 나갈 수 있느냐, 속도감이 많으면 많이 나가겠죠. 속도가 크면은, 랜덤, 말 그대로, 그냥, 랜덤하게, 그러니까 어느 것은 D로도 가고, 마이너스로 가고, 어느 거는 플러스로 가고, 그런 랜덤을 말하는 겁니다. 랜덤의 크기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미터 XYZ. XYZ 모양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파티클이 있습니다. 파티클. 파티클에서 모양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글로우 모양, 스타 모양, 클라우드 모양, 스틱 모양, 스프리트 모양, 이렇게 모양이 많이 나와요. 텍스처는 텍스처가 있어야 하고요. 텍스처 폴리곤이 있어야 하고요. 보통 스피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이프. 말 그대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생명력. 얘가 이 입자 하나가 이게 하나가 5초, 4.6초에 사라질 거예요. 그럼 얘가 많은 많을수록 생명력이 기니까 인구는 막 늘어나겠죠. 그런 셈입니다. 만약 줄면 줄수록 금방 없어져요, 금방. 뿅뿅뿅뿅뿅 없어져요, 금방금방. 금방금방 없어지죠. 근데 이걸 좀 누려볼게요. 보면은, 오랫동안 가요, 좀. 그리고 라이프 랜덤은, 말 그대로 랜덤입니다, 똑같지. 어떤 경우는 일찍 사라지고, 어떤 경우는 좀더 늦게까지 있고, 이 시간보다, 이 시간 범위 안에서. 그런 랜덤을 말하는 거고요.
피더 값입니다. 얘를 이렇게 주면은 여기서는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0일 경우는 거의 생생하거든요. 근데 피더 값이 이렇게 높으면은 좀 이렇게 겉에가 약간 블러가 있죠. 테두리가 블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이렇게 크게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큰게 클라우드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렇게 진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를 살짝 줄이고요. 만약에 에미터에서 이 녀석을 좀더 늘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발산하지 않게 벨로시티를 예를 들어서 0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얘도 냄던도 제로. 이거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을 없애볼게요. 그러면은 움직임 자체도 여기에서 라이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줄여보고요. 이 정도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XYZ를 이런 식으로 늘려보면은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너무 많이 늘어났네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셔도 돼요. 랜덤 스피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파티클 또 다른 모습들 계속 또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즈 오버라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저번에 그 색칠하던 거 있죠? 그 녀석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긁어 주시면은 됩니다. 긁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운데만 있고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좀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도 형성이 됩니다. 사이즈 랜덤을 하시면은 좀더 랜덤이 있는. 계속 랜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에퍼스. 잠시만요. 예. 칼라를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빨간 것도 되고, 오버라이프. 이렇게 색깔들이 랜덤 색깔. 라이트 에미터요. 라이트에 대해서만 반응해요, 색깔이. 이렇게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모드. 뭐, 늘 보셨던 거, 스크린이냐, 뭐, 애드냐,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좀더 바뀌어지면은 그때그때마다 좀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딩. 쉐이딩은 차후에 또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 다음에 피직스가 있습니다. 그래비티. 땅에 떨어지죠? 역시. 떨어집니다. 이 녀석들은. 어차피 이런 걸 관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가 있습니다. 에어에서 보시면은 터뷸런스 필드가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래비티를 0으로 놔볼게요. 조금만 주죠. 조금만 살짝만 위로만 주죠. 위로 마이너스로. 예, 그러면은 터뷸런스를 하면은 난규류처럼 진짜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연출이. 이거를 클라우드로 하지 않고요.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클라우드로 하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피직스의 터뷸런스.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난규류가 있으면은 좀더 이제 강력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스케일도 좀 바꿔보고, 포지션도 이렇게. 애프터 포지션. 이런 형식으로도 바뀝니다. 여기도 스피어 필드가 있고요. 스트렝스를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기 위에서 바꿔야겠네요. 파티클 크기나 이런 걸좀 바꿔야겠네요. 스트렝스를 주어보고요. 아직 뭐 됐습니다. 그러면은 구형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레디우스 값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Z 값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구형체 모양 스피어입니다. 스피어 말 그대로 구형체 모양을 이렇게 유지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월드 트랜스폼이면은 이렇게 바뀌십니다. 전체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모양이 나오시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전체가 다.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럼 뭐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요 녀석만 가지고 또 애니메이션 주면은 좀 괜찮은 녀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거 모양들이 또 연출이 됩니다. 재밌는 녀석입니다. 파티클은 하면 할수록 예. 옵셋 말 그대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깊이 값이 Z죠.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옵셋은 거의 포지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긴 한데 포지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빌리티 스무스로 돌리고 스타트 피드. 비저빌리티는 아직 없진 않을 거예요. 많은 부분이 지금 좀 색다른 것을 연출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 특별히 먹히진 않을 겁니다. 오늘 사용할 부분들에 대한 메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서드를 놓고요. 파티클 지금 파티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똑같기 때문에 예, 파티클 이렇게 놔뒀습니다. 파티클 에미터 타입에서 지금 파티클을 20 정도로 놓은 거고 박스로 했습니다. 박스를 해서 올라가 지금 이게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연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벨로시티나 이런 것들 쭉 보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지금 거의 손안 댔어요. 여기 거는 네, 파티클에서 스피어 똑같고요. 라이프를 한 5초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색깔을 좀 바꿨고요. 이제 피직스에서 손을 좀 많이 댔습니다. 피직스 부분에서 팩토리 예. 지금 Y축으로 패드 인 스핀을 Y축으로 마이너스 310으로 놨고요. 그리고 스피어 필드 아까처럼 동그라미죠. 원형을 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레디우스 값을 한580 정도 준 겁니다. 스트렝스를 한 63으로 정도 준 거고요. 특별히 많이 만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연출하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건드렸지? 이 녀석인데 주로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이제 피직스에서 스피어 필드 쪽,
스피어필드 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티클에서 이렇게 색깔 있는 이 정도 색 지점과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박스를 놓고요. 한20 정도 놔주시고요. 피직스에서 에어에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쪽이죠.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윈드가 올라가죠. 그리고 스피어 필드에서 얘를 한이 정도 올려주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여기 밑으로 내린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여기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스몰, 빅만 한번 볼게요. 빅. 이렇게 있죠? 그래야 얘가 이렇게 맞춰서 올라갈 수가 있죠. 몇 가지 만진 거 없어요. 색깔하고, 그 다음에 꾸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걸로 본 거고, 많이 이제 한 거고, 색깔 좀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티클. 색깔을 뭐, 찝어내죠. 이런 비슷한 색깔로. 예. 찝은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그로우를 살짝 준 겁니다. 반짝반짝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여기 약간 좀 발광이 되죠, 지금. 있고 없고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좀 나타낸 거고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에미터에서 파티클에서 사이즈나 이런 걸 조금씩 만져줬어요. 라이프도 살짝 좀 바꿔줬고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한뭐이 정도 뭐 이렇게 놓고 어차피 두 개가 들어가니까 하나는 좀더큰 거고 하나는 좀더 작은 걸로 크기를 좀 그렇게 조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만져주셔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빛이 U는 조금 더 가야겠네. 너무 제가 많이 움직였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되는데 이 정도 움직이고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근데 올라오다가 중간에, 살아있네요. 얘를 라이프를 늘려주면은 끝까지도 올라가는 녀석들이 많겠죠? 볼게요. 파티클, 라이프. 라이프를 좀더 올려볼게요, 살짝. 예. 2.5 정도. 그 다음에 얘도 한, 얘는 그냥 19 정도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고 하나들 또, 이 녀석을 하나 더 컨트롤 D를 눌러서 만들고요. 하나는 글로우를 없애고, 파티클에서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얘는 한이 정도로 바꿔보고요. 얘는, 스피드, 벨로시티를 좀 바꿔볼게요. 그래야 약간 좀 언밸런스하게 약간 좀더 모으죠. 지금 110인데 한이 정도, 90 정도 이렇게 놓고요. 얘를 좀 이렇게 같이, 예, 이렇게 놔보죠. 뭐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네요.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2는 좀 작으니까 살짝 한3 정도? 3.5 정도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금조금한 녀석들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셔도 되고요. 글씨는 그래서 포지션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포지션 위치가 이렇게 밑으로 가 있고 어떤 건 일부러 가운데다 놓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구역만 나타나게. 근데 이번 거는 밑에서 올라가는 걸두 개를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에미터의 위치를 놓고 이렇게 놨습니다. 일부러 구형의 위치에서만 만들어지게. 예, 이렇게. 예, 좋습니다. 이 정도 동글동글하게만 돌아가게.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 만들어 놓은 녀석 같은 경우는 파티클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밑으로 떨어져 있고요. 지금 얘 보시면은 밑에 떨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 한 녀석은 여기 정 가운데 딱 있습니다. 구형을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쉐입 밑에 어디 갔냐? 피직스에서 에어에서 스피어 필드가 없습니다. 한 녀석은. 그래서 가운데다 이렇게 놓은 것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어느 정도의 액세서리, 그러니까 좀더 돋보이게 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얘는 오디오하고 이런 거하고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같이 뻗어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 전 과정, 제가 전에 만들었던 거 방식 있고 지금처럼 이런 방식처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샤인을 좀 샤인에 있는 랭스를 좀 짧게 해가지고 빛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깁니다. 샤인을 좀 길게 뺐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몇몇 가지는 표현의 방법이고 이거는 어느 것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해보시고 잠시.